감각적인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. 하지만 베끼고 싶은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은 드물죠. 제걸 베꼈더라고요. 수원, 전 이곳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. 저의 비대한 몸집을 30년 동안 불려온 곳이죠. 밥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. 만화가가 되고 싶었고 뮤지션이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저의 밥줄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전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. 모든 것이 두려웠죠.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. 전공자도 아니었고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멋과 아름다움을 제 디자인에 녹여내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최근 결과물이죠. 저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맥심 레트로 표지입니다. 한 힙합 그룹에서 대놓고 베껴가기도 했죠. 쇼리가 제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으니 말 다음으로 제 덩치만큼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. 아직은요. 아직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. 맥심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저는 제 삶을 사랑하고 제 일을 좋아합니다. 저는 맥심 디자이너 이동윤입니다.